공방은 똑같이 못해도 안 들어준단 말이야. 그래서 더 이제 그냥 억지로 1대3 하는 경우가 많아. 사실 늑대를 가면 근데 얼마 전에 댓글로 누가 나한테 욕하더라고. 이 새끼는 일부러 공방에서 앞만 찾아서 같은 팀 하려고 하는 새끼가, 징징거리지 말라고.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. 사실 나도 일부러 찾아다니긴 해. 왜냐면은 좀 이제 좀 극한의 상황이 오려면은 좀 그런 건 있어. 우리 팀이 잘하면 안 돼. 일단 우리 팀이 못해야 돼. 그리고 상대가 좀 잘해야 돼. 우리 팀보다. 우리 팀이 못하는데 상대도 똑같이 못하면은 어차피 이기거든요? 근데 상대가 좀 잘하고 우리 팀이 못하고 하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억지로 좀 어떻게 이기면은 그게 좀 재밌는 게임이 나오거든. 3팩 메카? 3팩 메카닉은 왜 안 하냐면은 일꾼을 많이 쉬어야 돼서 후반에 힘을 못 써. 그러니까 초중반은 센데, 그리고 그게 3팩토리가 가난해서 좀 유연하게 대처가 안 돼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가 뭐 탈을 가거나 뭐 이럴 때 유연하게 골리아 대처도 잘 안 되고 좀 가난해서 어쨌건 메카닉을 할 거면 2인분 이상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 지났을 때 힘을 많이 못 써 후반에. 초중반에 세지. 대신에 초중반에 게임을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니까. 그래가지고 좀 그건 있어요. 아, 지금 탈이구나. 한마리 센스 보세요.
셋이 일을 못해갖고 좀 쳐줘야 될 것 같은데? 드라마 벌써 뜬다고? 3게이트 아니었어? 2게이트였네? 2게이트였나 보다. 왜 이렇게 많아 들어와 센터에. 와 오토바이 존나 빠르네 진짜 씨. 아 프로보 가고 싶은데 보내주질 않네. 장난으로? 보내줘 좀. 수도꼽을 찍어야 되잖아. 아니야, 탈 아껴야 돼. 업 해야 돼, 업. 방 2업까지 해야 돼, 방까지. 힘을 못 쓸 거야, 아마.
상대가 좀 생각보다 좀 짱나게 게임한다. 와. 몰래 멀티 안 주면 되는데?
뭐 겁나 센데. 아 진짜 마인을 몇 개 박아놓은 거야 이씨. 일단 박아라 진짜. 나가야 되는데, 씨. 될라나 모르겠네.